안녕하세요. 딸셋 아빠입니다. 저는 오늘 국립 세종 수목원에 와 있습니다. 지중해 온실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아카시아 나무들이 있네요. 바오밤 나무. 그냥 나무 이름 확인하고 이 신기한 텔레비전에 나오던 나무들을 실제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눈앞에서 너무 신기해요. 호주 바오밤 나무도 있고 마다가스카르 바오밤 나무. 이렇게 날씬한 바오밤 나무도 있네요. 와, 이 둥치가. 카나리아 야자. 야자수. 잠깐만. 이거 어디 가는 거야? 전망대. 네, 우리는 전망대로 갑니다. 2층인데 왜 이렇게 오래 올라와? 3층 올라온다. 자, 전망대입니다. 저 밑에 식물원이 있고요. 오, 야, 밑에서 보는 또 즐거움이 있네. 이야. 저희가 대통령 기록관이요. 네. 여기가 우리가 표 끊어가지고 들어온 길이네요.
조금 살살 내려가는 곳. 네. 네. 저는 살살 걸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마님은 무섭다고 그러시네요. 내려올 때마다 좀 달라지죠? 내려가시네, 저기. 랄랄라. 네. 내려오셨네요. 지중해라. 야자수 나무가 크네요. 와. 아, 이게 색감 보세요, 색감. 와. 설국에 온 것 같죠? 은빛. 선인장도 있고요. 야, 이게 사막에서나 볼 듯한 그런 브라만 선인장이네요. 이야, 우와, 선인장 봐라. 와, 여기는 지중해라 그런지 후텁지근해요. 여기 선인장만 모아놓은 곳이 있네요. 알로에도 보이고요. 이게 지금 엄청 커요, 이거. 예. 이야, 저건 뭐야? 어.
케이바 물병, 물병나무. 물병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아, 야, 이런 신기한 나무도 있네요. 아. 우건벨리아. 내가 들어가야지. 너무 지쳐 보인다. 너무. 바다를 품은 정원. 별로 가는 거야? 출구인데, 출구? 출구라고. 여기 출구인데?
여기는 바다 분위기네요. 여기 포토존으로 아주 좋네요. 인기 짱이네. 니모도 있네요, 니모. 페트병을 활용해서 이렇게 물고기처럼 해놨어요. 괜찮네요. 아이디어다. 오, 안쪽에서 음악회도 끝났나 보네. 음악회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재밌는 페트병 물고기들도 볼 수 있고. 오징어도 있네, 오징어. 여기는 해파리. 네, 해파리도 있습니다. 시원하다. 그리고 나 이제 호수공원 큰일 가고. 이 정원에 바다 분위기를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네요. 돌고래도 있고. 보이시죠? 우영우 정원이라고 해도 되겠네. 이런 색감, 이거 참 신기합니다. 다 본 거네. 실내는 안 본 것 같아. 응. 그럼 어디로 가면 돼요? 이제 어디로 가야 돼? 그냥 카페 좀 보다가 가는 거지.
이렇게 공연도 보고, 어? 여기 이쪽 전시실, 저쪽 전시실도 보고, 뭐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여기도 뭐 예쁜가 봐. 밖에도 예쁘게 이렇게 포토존 있네요. 여기는 실제 꽃은 아니고 조화예요, 조화. 포토존을 위해서. 기린도 있네. 여기는 이렇게 포토존이에요. 다 이게 저 조화입니다, 조화. 여기 밤에 조명이 있어가지고 찍으면 멋있겠다. 예쁘겠네. 가야 되는데? 왜 가는 게? 아니, 어떻게 드론 띄워야 돼? 드론? 살짝 바람 와서 띄워보고, 요 위에 올라가서 공 숨어보니 스위플러버 모양이잖아요. 어. 이거 찍을 수 있으면 한번 찍어볼게. 자. 근데 바람이 세서. 국립 세종 수목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끝난 줄 알았죠? 보너스 영상!
어때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